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세모 가시리 볶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시리는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납작하게 골고루 펴주시고요. 먼저 올리브유 두 스푼을 이렇게 골고루 가시리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도 두 스푼 고루고루 뿌려주셔야 돼요. 한 곳에 뭉치지 않게 가시리가 푸석푸석해서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리에 이제 기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손으로 살살 이렇게 만져주신 다음에 한 1분 동안 그대로 놔두셔요. 그래서 가시리에 기름이 어느 정도 스며들었다 싶으면 이렇게 가스불 켜는데 가장 약한 불로 정말 열기가 살짝만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켜시고요. 그리고 가시리에 어느 정도 기름도 스며들고 열기도 느껴졌다 싶으면 그때 소금을 넣는데요. 소금은 3분의 1 스푼이라고 적었는데 정말 한 4분의 1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골고루 섞어주시면서 후라이팬 바닥에 가시리가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도 잘 스며들고 소금도 잘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시리가 볶아졌다 싶으면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건데 설탕도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라이팬 불을 끄고 나서 설탕을 넣는데 그래도 후라이팬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통깨를 마지막으로 살짝 뿌려주셔서 뒤적여주면 완성입니다. 가시리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가 진짜 바삭거리고 맛있게 들리시죠? 이렇게 완성됐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상 산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시리 채취 과정을 알려드릴게요.